어쨌든 가수들이 가볍게 쉽게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이걸 찾아야 부분이라고 된다는 거예요, 보는 거죠. 이걸.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다, 뭐 띄웠다라고 그러잖아요. 소리를 띄웠다. 띄운 적 없다라는 거죠. 호흡은 계속 깊었을 뿐이에요. 근데 들리는 질감이 마치 띄운 것 같다라는 거죠. 뭔가 붕하니까.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. 근데 잘 들어보면 베이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소리거든요, 이거는. 띄운 건 하. 얘가 없어요. 마이킹에도 안 돼요. 근데 하. 이건 마이킹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걸 못 찾아요. 근데 얘를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잖아요. 얘가 안 되면 죽어도 이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. 지금부터 호흡은 길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하. 하. 그럼 가성도? 하. 하. 그럼 지금 중간이 한톤 B잖아요.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바뀌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. 얘가. 하. 자, 왜 접근이 안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. 소리로 접근했어요. 하. 호흡으로 전환해야 되는데. 하. 소리로 자꾸 바뀌니까.